심지어 지금도 그제 글을 보고 항의하는 전화에 예. 한쪽 말만 듣지 마라. 자기는 이제 미용 전문이라서 네. 미용을 계속 할 거다. 영업 안할 이유가 없다. 예. 그리고 이번 달에도 예약이 꽉차 있다. 예. 예약 전화는 계속 받을 거다. 근데 라고. 돈이 없다고 했는데 예약이 꽉차 있다는 것도 저는 또 이해가 좀안 가네요. 네, 예. 어제 이제 항의 전화 하시는 분께서 예.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미용이 전공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미용업을 왜 등록을 안 했는지. 미용업도 등록을 안한 상태입니까, 지금? 네, 미용업도 아. 등록이 안돼 있고, 예. 동물 위탁 관리업도 등록이 안돼 있고, 사업자 등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음식 판매업으로 애견 용품 판매점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음료를 마시면서 애견 용품만을 팔수 있는 업소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뭐 미용 전문 샵도 아니네요. 네, 그런데 그렇게 샵으로 명함을 제작해서 뿌렸고, 그것도 이거를 소비자를 기망하는 사기 행위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게 불법이죠. 일단 뭐 네, 미용업에 뭐가 등록 안 됐으니까.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동물 관련 등록 업체도 안돼 있다고 진주시청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곰순이 엄마입니다. 예. 그 내용을 좀 짧게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경남 함안에 사는데, 네. 이제 서울에 이제 공기업 필기고사가 있어서 취업준비생이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게 돼가지고, 너무 멀리 나갔다 오니까 2박 3일 동안 이제 호텔링을 맡겼는데, 공순이가 결론적으로 죽은 사건입니다. 아, 그 저도 이제 내용도 보고 사실 영상도 보고 했는데 네. 그 첫날 아, 거기 맡기게 된 이유는 뭐죠? 맡기 예 제가 천안에서 맡기게 된, 진주까지는 거리가 좀 멀잖아요. 네, 그쵸. 예. 왜냐면 2018년부터 저희가 곰순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업체를 알고 그리고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곰순이가 사모예드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장이 이제 전에는 남자분이 함께 계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있는 남자분 말고요. 그분이 이제 밤에 상주하시면서 같이 애들이랑 자면서 곰순이를 돌보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5차례를 이용하였는데, 지금까지 장에 가두는 게 아니라 풀어놓고 재운다고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믿고 맡기게 된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아, 일부러 그러면 함안에서 진주까지 네. 그 곰순이를 잘 아는 분이라서 찾아와서 맡긴 거다, 그죠? 네, 곰순이 성격도 잘 알고 잘 뛰어넘고 그리고 그런 뭐지? 그리고 답답해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사료를 이제 그딱 주는 시간에 먹는 것이 아니라 두면은 자율급식하는 그 습성까지도 다 알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아, 근데 지금 사고가 나게 된건 지금 203일에 걸쳐서 이게 일어난 사건이고 둘째 날 일어난 사건이죠. 네. 첫째 날도 지금 그게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가지고 나오려고 시도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네, 그게 하루 종일 그렇게 그 사장이 출근하기까지 하루 종일, 그때는 한 17시간 정도 갇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17시간 내내 이제 발버둥을 치고 나가려고 온갖 노력을 해서 그 창살 위에 그 배변판으로 보이는 그 덮개를 케이블 타이즈를 해놨어요. 케이블 타이를 끊어가지고 그 판이 너덜, 뭐, 그 끊어서 이제 제대로 파손이 돼 있었는 거를 알고 있었는 뭐지 봤는데도 그 다음날 심지어 더 일찍 가둔 거죠. 아, 그리고 또 손상된 걸 확인하고 다시 또 케이블 타이를 더 네, 써가지고 다시 타이즈를 세워놓고. 네. 네. 사실은 저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는 것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 동물보호법에는 이 애견 호텔에서 그 호텔링을 할 때나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 우리가 캔네를 쓰잖아요. 네. 예, 그럴 때도 그 장이 강아지가 충분히 그 키높이로 설수 있는 높이어야 돼요. 그리고 네, 충분히 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동물보호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동물보호법에도 이제 예. 가로는 이제 그 아이가 들어가는 뭐지? 그 가로 길이의 2배 이상이어야 되고, 예. 높이도 이제 두 발로 섰을 때 그거보다 높아야 되는 케이지를 수용을 해야 되는 게 법으로 정해 있음에도 예, 맞습니다. 예. 불구하고, 이제 그런 그 심지어 창살이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어서 철근으로 그냥 철근을 이제 납땜해가 그 땜질을 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주문 제작한 예, 자리인데. 그걸 제하고, 물어보니까, 그 자기가 키우는 프렌치 불독 있잖아요. 가보셨으니까 아실 건데요. 근데 그 강아지들이 워낙 점프를 잘해서 예. 자기네들 훈육용으로 그걸 주문 제작했답니다. 근데 네. 그거는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죠. 예, 그리고 철창 자체가 휘어져 있다는 게, 저는 아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저런 걸 어느 업체에서 제작을 했을까 생각을 했던 게, 주문 제작이라고 하니까 더 어이가 없네요. 전혀 동물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다는 거거든, 사실. 예. 여기서 같이 동행을 했어요. 예. 근데 그분이 물어보셔서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자기 강아지도 훈육용으로 주문 제작했다고. 야. 그거는 작은 개들조차도 위험하거든요. 점프하다 걸릴 수가 있거든요. 타고 넘어오다 걸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렇게 시판되는 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방 놀란 거예요. 저런 아, 거, 주문 제작입니다. 야. 근데 왜 네. 제가 돈 주고 안전하고 편하게 보내라고 한 애견 호텔에서 네. 네. 고객의 강아지를 왜 자기가 그 훈육용으로 쓰려고 제작한 창살을 허락도 없이 거기에 가둘 수 있는지, 그것도 물과 사료도 17시간 동안 가두게 되면은 사람도 나으려고 애쓸 것 같은데 왜 물이랑 사료조차 안 넣는지, 그리고 걔 같은 그게 경우에는 밖에서 배변 활동을 하는 애라서 뭐 먹고 싶을 네. 때도 나오고 싶겠지만, 깝깝해서도 나오고 싶겠지만, 또저 배변 활동을 할 때도 나오고 싶어서 밖에 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또 안이 좁기 때문에. 네, 어차피 근데 저희가 아파트에 살아서 그 배변 구분을 확실히 하거든요, 봉순이가. 그래서 절대 자기가 자고 있는 그 주변에서는 절대 안 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충분히 그 업주가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배변판에 잘 이제 배변판에만 이제 용변을 보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첫날에 그렇게 케이블 타이즈를 훼손돼 있으면은, 그 전에 못 봤다고 해도 그 돌려보거나 하면서, 아, 애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다가 위험하겠다, 충분히 눈치를 챌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전날에도 CCTV를 한 번도 확인을 안 해서 애를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훈육이라고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훈육이란 건 주인이 보는 데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잠시 쓸수 있는 거지, 그게 호텔을 하는 공간이나 이렇게 10시간, 뭐 17시간을 넣어둘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네, 맞죠. 예. 훈육이란 건 공부를 시키, 가르치기 위해서 잠시 쓰는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네. 산책할 때 초크체인을 쓰잖아요. 네. 그런 것도 교육을 위해서 잠시 쓰는 거지, 초크체인에서 계속 묶어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맞죠. 것처럼 훈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건 일시적으로 담을 못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서 잠깐 넣어서 교육을 하는 건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 안에 상주해서 넣어놓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자기 개들도 보면 그 안에 넣어서 재우진 않잖아요. 네. 예. 네, 근데 왜 남의 개를, 그것도 호텔을 맡은 게, 그것도 중대형의 개인데, 사모예드는 프렌치 불독보다 훨씬 큰데 협소한 곳에 넣었는지. 저희 강아지가 엄청 순하거든요. 예. 애를 왜 거기에 가뒀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그러니까 가요. 뭐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저분해질까봐 그 네. 업장이 뭐 이렇게 지저분해질까봐 그렇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들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업장에 제가 가봤을 때는 이렇게 애견 호텔이라고 보기 힘든 게 뭐냐면, 그냥 미용하는 사람이고 애견 샵이고 거기서 이 호텔 하는 애들을 잘 보기가 쉽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개를 미용하면서 그 순간 다른 개를 이렇게 보살필 수 있는 살 이게 지켜볼 수 있는 그게 안 돼. 이거 주시해서 볼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네.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그 시야에서는 멀어져 있는 애들이더라고요. 좁은 장소지만. 네. 예. 그리고 카페 공간하고 애들 공간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전혀.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첫째 날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둘째 날 사고가 났는데, 그럼 사고가 난게
그 9시에, 9시 20분에 이제 담을 넘다가, 울타리 넘다가 걸린 거 아니에요. 허벅지랑 아랫배가. 걔가 요 다음날 9시까지는 다음날 9시에 이제 움직임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죠. 9시 전까지도 네. 헐떡거리는 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12시간 정도를 그렇게 걸려 있는 상태에서 12시간이 방치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주 사망 원인이고요. 네, 수의사님께서도 그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근데 업주는 처음에 그렇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네. 그랬더니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호텔업을 안 하겠대요. 네. 그리고 이제 보호자님께서 원하시는 그 요구에 따라서 자기가 최대한 맞추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금전적인 것도 저희가 요구하면 보상해 주실 거냐? 그렇게 물었더니 하겠대요. 최대한 하겠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고, 그리고 죽은 아이를 받으러 그때도 이제 증인이 있거든요. 그 금순이 분양해 주신 분도 들었는데, 1,000만 원을 꼭 드리겠다고, 진짜 드릴 말씀 없다고, 다음날까지 3금융까지 대출을 해서라도 꼭 갚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독점을 하다 보니까 호텔도 미용도 그 일대는 없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범위가 좀 되게 넓은 지역에 애견인들도 많이 사는 곳인데 없어서 현금은 잘 되는 걸로 알고 또 오랫동안 그한 자리에서 가게를 해왔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 없어서 뭐 제3금융 하는 것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좀 이해가 잘 되진 않고. 그리고 그게 뭐제 생각에는 또 그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닐 뿐더러 영업이 좀잘안 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마음을 또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안한 마음을. 근데 그 업주분은 그러면 지금은 뭐라고 하세요? 지금은 아무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보상을 해주겠다 하고는 그 약속은 이행이 된 겁니까? 아니요, 그 다음 날 15시까지 1,000만 원, 그 840만 원 보내준다고 약속해서 11일 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고민하고 알아봤는데 자기는 도저히 큰 돈을 감당할 수가 없고 법대로 조치 받고 싶대요. 법이 갑자기 허술한 걸 알아가지고 알게 돼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태도가 돌변한 것 같아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더라고요. 그 전날까지는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잠을 안 자고 알아봤는데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연락하지 마시라 하시니까. 네, 저는 말할 기회도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업주분하고는 아예 그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다 그죠? 그 통화 이후에는. 네, 뭐 차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저한테 연락을 할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아무 얘기도 없고 심지어 지금도 그제 글을 보고 항의하는 전화에 한쪽 말만 듣지 마라. 자기는 이제 미용 전문이라서 미용을 계속 할 거다. 영업 안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예약이 꽉차 있다. 예약 전화는 계속 받을 거다. 근데 라고. 돈이 없다고 했는데 예약이 꽉차 있다는 것도 저는 또 이해가 좀안 가네요. 네, 어제 이제 항의 전화 하시는 분께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미용이 전공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미용업을 왜 등록을 안 했는지. 미용업도 등록을 안한 상태입니까, 지금? 네, 미용업도 등록이 안돼 있고, 동물 위탁 관리업도 등록이 안돼 있고, 사업자 등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음식 판매업으로 애견 용품 판매점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음료를 마시면서 애견 용품만을 팔수 있는 업소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뭐 미용 전문 샵도 아니네요. 네, 그런데 그렇게 샵으로 명함을 제작해서 뿌렸고, 그것도 이거를 소비자를 기망하는 사기 행위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게 불법이죠. 일단 뭐 네, 미용업에 뭐가 등록 안 없습니다. 했으니까. 네, 그리고 동물 관련 등록 업체도 안돼 있다고 진주시청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그거 자기가 호텔업도 등록도 안 했고 미용업도 등록도 안 했고 미용업이 전공이 미용업이라고 하면서 왜 호텔을 같이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호텔을 할 만큼의 넓은 공간도 아니던데 사실은.
그 우리가 뭔가에 집중했을 때는 다른 걸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죠. 미용을 하면서 걔를 볼 수가 없다고요, 사실은. 제가 그래도 그럼에도 공감이 돼 맡겼던 거예요. 이유는 이제 거기에 있는 강아지들과 네. 잘 노는 영상들을 많이 확인을 했었고, 그렇기 직원이 또 있었죠, 때문에, 따로. 네? 따로 또 직원이 있었죠. 네, 그리고 그 예전에 계신 남자 직원분께서 곰순이를 많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주인분들께서 곰순이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어서 보낸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과 다른 거는 이제 같이 데리고 자는 분도 안 계시고, 네. 그리고 CCTV가 있는데도 확인을 안 하고, 네, 뭐 급한 이유도 아니었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친구들이랑 저녁을 먹고 곰순이가 끼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은 날 볼링장을 가서 친구들과 볼링을 치고 새벽에 친구들과 통화를 한후 새벽에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곰순이는 계속 걸려서 살려달라고 짖고 있고요. 그 시간이 한 얼마 정도 되죠? 그 걸려있던 시간 말고, 그러니까 7시 반에 퇴근을 한 거예요? 네, 일곱 시 반인가, 7시 정도에 네, 그때 퇴근을 해가지고 퇴근을 합니다. 네, 그 다음날 근데, 12시 넘어서 왔다는 거죠. 네, 다음날 12시 넘어서 왔는데, 정상 영업시간도 안 지킨 거죠. 정상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거든요. 그리고 그 7시 반에서 다음날 12시에 이제 넘어서 출근을 했고, 7시 반에 퇴근을 했는데, 네, 근데 곰순이가 죽은 거를 봤는데도 바로 안 들어오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9시 20분부터, 저녁 9시 20분부터 다리가 걸려서 다음날 이제 아침 9시까지도 헐뜯이고 있었다는 거고요. 네. 그때까지 방치가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수의사님 진단은 7시경인데 제가 봤을 때는 9시까지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수의사 선생님은 추정하는 거지, CCTV처럼 정확하게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서, 네. 조금의 오차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예 그 업주께서는 이제 영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합의를 보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으신 거죠? 네. 그냥 법적으로 그럼 처리를 해달라. 네. 그쪽에서 먼저 요구를 하신 거네, 법적으로 처리를 해달라.